자, 문제 1,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봉사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필드에 대해서 필수 속성을 예로 바꾸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관 코드에 대해서 봉사 날짜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어라 라고 했고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수에 대해서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봉사 내역 테이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봉사 기관 테이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봉사 내역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하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유지, 변경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봉사기관 테이블의 기관 코드, 그 다음에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관 코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죠. 봉사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자, 우선 기본 보기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왼쪽부터 탭 순서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형태로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변경을 시키도록 하고요.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속성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드러나 보이도록 처리를 하고요. 자,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하려는 함수 사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포맷 함수의 인수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폼에서 자, 온갖 포커스죠? 얘는.
이것에서 이벤트 프로시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하위 폼 설정하는 문제죠. 시수 검색 폼, 시수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 이 본문 영역 여기쯤 되겠네요. 하위 폼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하죠. 봉사 내역 입력 폼을 하위 폼으로 이용하라라고 했고요. 학번 필드 기준 됐고요. 봉사 내역 목록. 자, 이렇게 하위 폼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고서 작성하는 문제이죠. 완성하는 문제이죠. 학생 봉사 시수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됐죠? 자, 지시사항이 나온 것처럼,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것처럼 속성 시트에 해당 속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txt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AND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 주고요. 텍스트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재 기관명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봉사 날짜 필드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도록 추가를 해라. 봉사 날짜 필드 값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정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역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txt 페이지 컨트롤 원본 페이지와 페이지즈라는 인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고요.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수 검색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CMD 조회에 대해서 온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을 해주고요. 조회식 작성해 주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닫고 얘도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시수 검색 폼. 시수 검색 폼. 역시 얘는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CMD 보고서에 대해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죠. 예. 그리고, 봉사 보고서 열기 매크로라는 것으로 작성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다른 이름으로 나중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필요한 것들
조건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것의 이름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자, 필요한 테이블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봉사 내역, 그 다음에 학생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미리 보기 그림을 참고해서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자, 조건을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이런 형태로 조건을 그려주고, 이 쿼리의 이름은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문제도 쿼리네요. 필요한 것이 봉사 내역 테이블.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필요한 것들 추가해주면 되겠죠. 더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자, 크로스탭의 요소들이 되도록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참조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값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값 옆에 행머리 글로 나타내어 주기 위해서 같은 값을 이렇게 두번 넣어주는 것이죠.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죠. 자, 이것의 이름은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온 클릭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ADO 객체를 이용하는 문제이죠. ADODB에 레코드 셋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 변수로 만들어 주고요. 자, 쿼리문 집어넣어 주고요. 학생 테이블로부터 컨디션, 조건이죠?
자, 메시지 박스 출력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를 마치고요. 자, 자세한 설명 교재를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